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220에 주드댓 1.3인 나이트로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완작 되어 있는 테네브리스링. 결속이 한짝이 덜돼 있네요. 네, 실블링 9%. 9% 고귀한 EPI 받지. 5에 32, 4에 32. 자기 이상한데? 아, 30% 자기구나. 아, 그렇군요. 30% 한 9%. 9%. 딱그 캐릭터인데? 유니온 키우다가, 유니온 키우는 템에다가, 템을 하나씩 맞추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5%에 쓸컴백 91초. 99에 럭 21%. 크뎀을 배제를, 다 16성이네. 오묘한데 템이? 아, 데미지 올때 공격력. 그리고 우르스 격파, 파사부. 누구요? 18%. 피티즈님 후원 만원 상원은 영어로.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이패스 히히을.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로 공룡의 유니온 2629. 링크는 아직 안 넣어주고. 한번 전화 통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통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예상. 첫 번째, 메이플을 잘 모른다. 여보세요? 들립니다. 예. 메이플 잘 아십니까? 지금 두달좀 남았어요. 그렇지요. 토드라는 시스템을 잘 이해 못 하셨군요. 그 상태입니까? 토드는 이제 좀 밖에 키우면서 알겠는데, 네네. 지금 조금씩 질러서 하고 있는데, 다 직작인가요, 이거? 예, 전부 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리모델링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떤 거요? 어차피 아이템 혹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까지 쓴 거야? 아니요, 투자 예정이요. 아니, 지금까지 앞으로 한 달에 한30 이상은 계속 지금 썼거든요. 이게 레전이라고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 가지고. 추업이 그렇게 또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에디가 걸리잖아요. 에디 두줄 띄우는 것도 쉽지 않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애매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16성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템 자체적으로 여기서 뭐 에디 궁집 이렇게 바꾼다고 해도, 얼마 안 올라가니까는, 차라리 템을 한 부위씩 사오시는 게 제일 이상적인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거다 버리고요. 아니요. 이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씩 바꿔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보조 무기부터 바꾼다든지. 무기료가 제일 중요하니까. 보조 무기가 지금 제일 걱정이라서 네네. 사긴 사야 되는데 네네. 방무가 너무 딸려서. 지금 보스를 돌고 싶은 상황이군요. 예, 뭐 그것도 좀 하고 싶고 일잠재도 지금 돌리다가 일단은 냅둔 거라 무슨 옵션 띄워야 될지 모르겠어서. 현재 목적이 뭐죠? 현질이요? 현재 목적. 목적이요? 네네. 그냥 뭔가 아이템이 헛돈 쓴것 같아서. 맞아요. 미안합니다. 네네네. 어떻게, 보스를 잡고 싶다든지, 뭐, 사냥 위주로 하고 싶다, 뭐,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둘다 하는 건 욕심인가요? 둘다 가능하죠. 지금 일단은 퍼프 세 개가 처음에 막상 거라 네네, 맞죠. 소복도 이게, 안 좋고. 어, 어. 예, 지금 다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만드시는 거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손재주 레벨이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깨지고요. 지금 어차피 뭐 어떻게 보면 이벤트도 다 이제 끝나가지고 뭐 예를 들자면 유잠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 들어가가지고 직접하기에는 솔직히 리스크가 좀 크고요. 스탑부터 16승 올려봤으니까 아시지 않겠습니까? 예. 아 느꼈습니까? 17 가는데 네네. 16 썼는데 안 가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일 이상적인 거는 엠블럼을 먼저 선보는 게 제일 이상적이긴 한데 엠블럼 몇 띄워야 돼요? 제일 좋은 거요? 예. 000이요. 아, 엠블럼은 000이요? 제일 좋은 게고 그 다음에 방공공. 그럼 방모 어디서 찍어야 돼요? 아 나머지가 엠블럼에서 다 나오면요. 예. 엠블럼에서 000이 나왔을 때요 보조 무기나 무기를 위해서 챙길 수는 있긴 하죠. 아 그럼 무기에서 그냥 방모 찍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제 엠블럼에 투자하는 거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아 이게 결국에 나중에 유니온 올라가기에 되면은 예. 어쨌든 나중에 방무가 빠지게 돼 있어가지고 유니온 올라가면 어차피 방무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네. 그럼 차라리 보조무기를 어차피 지금 레전을 맞춰도 예. 나중에 가면 어차피 레전 아래도 레전인 걸 사야 된단 말이죠. 아래 잠자들. 네네 나중에 가면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현재에 맞는 템을 사세요. 그러면. 방무가 필요하면은 뭐 보공 방무 공격력이라든지 아 일단 사서 끼고 나중에 다시 바꾸라. 아 그렇죠. 사고 나서 다시 파는 거죠. 어차피 똑같이 금액을 받은 싸게 사면 중간에 가서 이득 볼 수도 있는 거고 비싸게 사면은 또 손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는 팔 수 있는 템이니까는 이런 것도 괜찮죠. 아 그러면 반지는 네네 테네브리스랑 결속은 평생 가는 거예요? 뭐 어느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레전드들이 띄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게 티어로 따지면은 예 최고 티어 다음이요. 두 번째로 좋아요. 아 예. 반지가 2라는 거죠. 반지가 네 짝이잖아요. 네. 네 짝은 하나에 500만 원씩 하는 것도 있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 티어가 이거예요. 아. 두 번째로 좋은 거죠, 그죠? 네. 띄울 만한 가치는 있다. 하지만 교환 불가라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만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가치는 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아니, 카루타 돌려면 여기서 얼마 뭘 더 올려야 돼? 아, 여기서 카루타는 일단 젠팩업인데. 네. 일단은 젠팩업을 할 줄 모르시는군요. 일단은 세 줄 코어라는 게 있는데요. 쇼다운 네. 쿼드로플 마크처럼 지금 하신 거 있죠. 네. 그거를 쇼다 쿼드 마크잖아요. 네. 그럼 쿼드 마크 쇼다를 뽑으면 되겠죠. 반대로. 아, 쿼드 마크 쇼다요? 그 다음에 마크 쿼드 쇼다를 뽑고 맨 뒤에 이름이 똑같지만 않으면 돼요. 쇼다운 챌린지라고 적혀있잖아요 이게. 네. 그럼 오른쪽은 보시다시피 쿼드러플 스로우라고 적혀져있어요. 네. 그럼 쿼드러플 마크 쇼다운이 겹쳐진 거를 뽑으면 되겠죠? 아, 예. 네. 아, 대강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그게 기본 세줄 코어예요. 아... 일단 젠팩업을 하신 다음에 실상으로는 젠팩업만 해도 방무야 보조무기 사오신다고 하면 딱 카벨 잡는 거야 어렵지 않죠. 6이 알파로 컨트롤이니까. 아, 네. 네, 더 얘기하십시오. 뭐가 궁금하십니까? 아니,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아, 보조무기. 그러면, 네네. 그럼 지금 있는 아이템을 큐브 돌리는 건 좀 손해예요? 앱솔. 아, 큐브에 손 좀 그만 대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큐브 손댈 때가 아니에요. 네네. 그냥 아이템 사세요. 큐브 돌리지 말고. 네네. 하고 싶어도 근데, 참는 게 답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추업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잠재되어 있는 건. 아, 저도 이 아이템 마음에 안 들어요. 만드신 거 마음에 안 듭니다.
아, 첫 번째 문제, 장갑의 첫 번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억은 둘째 치고, 첫 번째 문제가 에디셔널이 레어예요. 네. 제가 엠블렘이지만은, 레어에서 에픽을 올렸을 때, 140개의 에디셔널 큐브를 썼습니다. 에픽만 올리는데. 아. 그럼 얼마입니까? 30만원 되죠? 네. 그럼 유니크까지 올려, 두 줄을 띄워야 돼요. 못해도. 그 두 줄 띄우는 게 쉽냐? 그것도 몇십만원 해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하지 말고, 뭐, 이 토도 몰랐을 때 아니에요. 네. 이미 이건 물을 건너갔습니다. 아, 그, 토드템을 에디 돼 있는 걸 사라는 거죠? 아, 요건 토도 못해요, 이제. 위점에 레전드 띄워져 있으니까. 새로 만들려면. 왜 자꾸 새로 만드시려고요? 직장의 아, 그러니까, 느낌을 받고 싶습니까? 아, 그러니까, 토드템을 새로 살 때. 아, 토드템을 살 때요? 네. 자기가 쌍레전드를 가고 싶다. 그럼 그냥 에픽으로 사면 되지만, 그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안 하실 거니까는. 그럼 이제 에픽 두 줄이라든지, 1.5줄. 그 정도 선택지가 있긴 합니다. 아, 아, 그냥 앱솔에 에픽 돼 있는 걸 사라는 거죠? 아니요, 옵션이 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솔을 사라는 거죠, 바로. 어, 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에디, 네네. 에디 잠재를. 뭐라 해야 되지? 에디 에픽인데, 예를 들면 네. 공격력이 띄어져 있는 아이템을 사가지고 앱솔에 토드를 하는 거죠. 아, 예, 뭔지 알겠어요. 어, 네네. 망했네. 어, 그래도 나름 가격 봤습니다. 네네. 추업이 그래도 99, 좀 나름 깔끔한 편이라서. 어, 망토는 에디가 좀 없어도 좀 가격을 받는 편이고요. 어, 장갑도 나름 가격 받는 편이고. 장갑 레전은 아무래도 이제. 나중에 큐브 돌려보시면 알겠죠. 크리 한 줄 정도는 좀 띄워볼만 하거든요. 네. 굳이 큐브를 해보고 싶다. 그럼 장갑에 하십시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아, 뭐, 아, 더 궁금하신 건 없으십니까? 네네. 그냥 망한 것 같아서. 아, 제가 너무 말을 그렇게 했군요. 아니, 아니요. 아니, 돈을 쓰는데 헛돈 쓰는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볼 사람도 없고. 아,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래요? 결론적으로 뭐... 카베를 잡고 싶으면은. 네. 파사브 바꾸세요, 파사브. 아, 지금 파사브 사고 싶은데. 방울을 사야 되는지, 보공을 사야 되는지, 공격력을 사야 될지, 아, 모르겠어서. 베스트는. 예. 보공, 보공, 방무고요. 현재 상황으로선. 예. 두 번째. 공격력, 보공, 방무. 아. 세 번째, 방무, 방무, 공격력. 그냥 세 개 붙어 있는 것 중에, 네. 첫 번째 줄에 40%, 네. 나머지 30%인 거를 웬만하면 사세요. 아. 첫 줄에 40%, 나머지 30%, 30%. 그리고 공격력은 12,99로 뜨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아. 방무가 한 줄 섞여 있는 아이템을 사야 됩니다. 아, 예. 어,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방무가 한 줄 섞여 있는 파사부요. 아, 예. 그러면 이제 젬팩업 조금 섞으시면 이제 카벨까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하트는 근데 필수예요. 아, 필수는 아닌데 있으면 좋죠. 어, 마치 이거랑 똑같죠. 파사부 굳이 없어도 되잖아요. 네. 하지만 있으면 좋은 건 사실이죠. 아, 엠블럼도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좋은 건 사실이니까요. 아, 이런 느낌으로 좀 설명하면 이해되실까요? 예. 네. 아, 그렇죠. 난 어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되게 굉장히 아...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물어보십시오. 아니 이미 망한 느낌이어서. 아니 얼장 뭘로 바꿔요? 얼짱은 현재 금액으로 하실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응축이로 하셔야 되고요. 네. 응축이도 아직 토드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
토드라는 시스템은 백제의 유니크라는 얼작이 나오는데, 네. 추모만 돼 있는 거를 잘 사시면은 토드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18%까지 가능하지요. 응축이 같은 경우는 굳이 큐브를 돌릴 필요 없이 토드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좀 편하지요. 아, 그리고 저 인벤토리에 모자 있잖아요. 네네. 어떤 모자요? 파브니르 모자. 인벤토리. 아, 네네. 네. 그거 이번에 새로 만들려고 사놨는데 유잔 발라서. 아, 굉장히 이게 안 좋다는 겁니다. 아, 이걸 잘못했다는 거죠. 네네. 에디 레어 유잠할 때 리커버린 썼습니까? 네. 아, 다행이군요. 그나마 레어가 이제 또 이것도 레어가 문제가 생기고요. 손재주 레벨이 낮다 보니 자기 또 문제가 생기죠. 추업은 둘 다치고. 그래서 주운을 10만 개 사놨거든요. 아, 손재주 레벨이 있고 토드 시스템을 알고 작을 하면은 그래도 잘 되면 잘 되겠지만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레어인 게 걸려가지고 자기가 직접 해도 값어치를 못 받아요.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잘못했군요. 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드 시스템이 좀 이걸 알고 하면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결국에는 마이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제 생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직작을 좀 포기하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템이 사는 게 싸요. 근데 직작의 맛을 보고 싶은 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목적이? 그냥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재미. 아, 만들어가는 재미를 하실 거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디를 맞추는 건데 이거는 그냥 찾아보시는 게 더 설명이 빠를 것 같은데. 토드 시스템을 좀 이해하시면 AD 에픽 두 줄 토드하는 거 막 그런 걸 좀 찾아봐야 돼가지고 제가 뭐 당장 AD 에픽 두 줄이 어떤 거다 설명해봤자 토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다 토드로 만든 템인데 이걸 토드로 만들었다고? 이 모자요? 아, 이거는 다른 거고 지금 껴있는 것들 대부분이 토드로 해서 큐브로 여기까지 올린 거라. 토드가 뭐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에픽으로 토드에서. 네네. 어떤 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다 레전드로, 다 큐브 돌린 거예요. 아니요. 앱솔. 토드 한 게 뭡니까? 그니까, 그때는 에디 모르고, 윗잠재 9%만 사서 토드를 해서. 아, 윗잠재 9%만 토드 하셨다고요? 예, 그때는. 아. 완전 메리니 때를. 아, 그럼 사실 의미 없는 것으로 했겠네요. 레전 어차피 올릴 거였으니까. 네. 아, 그렇죠. 근데 처음에 너무 약해서 그렇게 하라 해서 그때는 다 걷다 돈 때려봐서. 아, 레전 에디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아, 에디 때문에 사실상 투두라는 거거든요. 윗점은 어차피 올리는 약간 시스템이 되어 있어가지고. 네. 약간 에디를 먼저 해야지요. 이게 좀 아쉬운 게 차라리 에디셔널 공격력 10이라도 좀 붙어 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에디가 자체가 안 붙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애매하게 됐긴 했지요. 뭔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직작의 맛을 느끼고 싶으시다고 하시니까는 좀 깔끔한 추업에다가 에디 좀 웬만하면은 두 줄을 좀 선호하긴 합니다. 그게 제일 잘 팔리기도 하고요. 네. 그런 시스템을 찾아가지고 별하고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아, 이제 다 풀렸어요. 아, 맞습니까? 네네. 네. 아, 보조무기 사시고, 일단은 보조무기 사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젠팩업 하시고. 네. 난 카벨 한번 잡으면서 이제 나도 직작의 맛을 느낄 때가 됐다 하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